필통 보여드리려고. 이게 제 필통인데, 그 제가 필기구 소개는 되게 여러 번 했었는데 필통 뭐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필통을 소개해 보려고요. 이 필통은 제가 되게 오래전에 가죽 공방 가가지고 직접 만든 필통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시면 바느질 같은 게 굉장히 좀 서툰데 제가 직접 다 해서 조금 서툰 부분들이 있고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니셜 묶고도 이렇게 새겨놨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 끈! 끈도 여기 구멍 제가 직접 뚫어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묶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필통입니다. 조금 오래돼서 기스도 나고 가죽색도 조금 바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예쁘고. 그리고 필기구들은 보통 집이나 회사의 연필꽂이에 많이 두고 다녀서 좀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뭐가 이렇게 많지? 이거는 만년필, 그다음에 색연필 종류 있고, 그리고 이건 볼펜이고요. 형광펜, 연필, 그리고 급할 때 필요한 립브러시 이렇게 가지고 다니. 나머지는 이제 회사나 집에 연필꽂이에 꽂아놓고 쓰는데, 아, 연필꽂이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제 연필꽂인데요. 보면은 높이별로 이렇게 꽂아놨어요. 먼저, 여기는 자주 쓰는 만년필이랑, 그 다음에 형광펜들 꽂아놨고, 여기는 색연필. 제가 파란색 색연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톤별로 꽂아놨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쪽 낮은 연필꽂이에는 이 작은 형광펜, 그리고 또 자주 쓰는 잉크, 만년필 잉크를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책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저희 아나운서들이 책 소개하는 유튜브 코너가 있거든요. 다음 편이 이제 제 차례인데,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표지가 굉장히 귀엽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의외로 읽다 보니까 저도 막 읽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일단 사실 저는 별로 내가 그렇게 물론 누구나 다 예민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예민한 사람이었구나. 를 깨달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체크해보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여줄게요. 이 매우 예민한 정도의 평가를 하는 책인데 어두워서 이게 좀 지금 방이 좀 어두워서 보시면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예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몇 문항이야? 28개 문항 중에 7개 이상이 되면 예민한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7개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쭉 한번 보세요. 층간소음.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 그리고 걱정한다거나 아니면 전 12번 굉장히 심하거든요. 문단속, 가스불,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여러 번 확인한다. 이거 저 엄청 심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진짜 5번, 6번 넘게 확인하고 갔는데 안한거 같아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가스랑 뭐 콘센트 이런 거 엄청 진짜 심하게 여러 번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 거. 쭉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 누구나 다 불편한 거 아닌가? 이거는? 그리고, 뭐,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마음들.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예민함의 종류가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뭐 성격이 예민하고 이런 정도를 떠나서 되게 다양한 예민함의 종류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 해결 방법 같은 걸 알려줘요. 어떻게 이 예민함을 잘좀 창의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지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예민함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단속 심하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확인하는 횟수를 조절하라. 걱정이 돼도 문단속은 한 번만 하고 일단 집을 벗어나면 찝찝하더라도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정말 좋은, 되게 간단한데, 어쨌든 내 스스로 이 횟수를 정해놓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딱세 번만 확인하고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전 진짜 그 문단속에 대한 강박이 엄청 심하거든요. 가스 같은 거. 어쨌든 되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 제가 끝까지 잘 읽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오늘 메뉴는 칼국수. 선배님 보려고 일찍 왔잖아요. 근데 선배님 동생 유튜브 재밌더라고요. 정 구독했다고 전해주세요. 선배님 나오는 거 골라 구독했지.
캐스트 2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래 사야 되잖아요. 제 언더 컬러 물어봤는데 바로 이 나스 이졸데 제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 썼어요. 너무 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비슷한 거를 또 찾았대요. 바비 브라운인데 히트 레이라는 컬러예요. 되게 이졸데랑 가장 비슷한 컬러를 찾은 거래요. 그래서 혹시 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만 다 써서 하나씩은 안 판대요. 그래서 이 비슷한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바비 브라운의 히트 레이라는 컬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진짜 마지막 거지. 마지막 미션이었어요. 이쪽으로 가서 조금만 네, 됐습니다. 플레이트 한번 해볼게요.